자, 보건소에서 행정 지도 가시는데, 행정 지도. 자, 행정 지도인데, 자, 페이지는 일단 476페이지. 자, 그거 하시면 되고, 행정 지도 파트는 어려운 것 별로 없습니다. 일단, 자, 행정 지도기 때문에, 자, 국가 측에서 명령 강제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 권고하는 거예요, 지금? 자, 권고한다든지 협조 구하는 거고, 자, 일단 그래서 거기 이제 개념에서 2번 가시면, 행정절차법상에서 행정지도와 관련된 조문 나와 있지 지금? 그 조문 가시면 행정절차법에서는 자 행정지도를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하거나 하지 않게 뭐 합니까 지금? 명령 강제 지도하고 자 지도 권고 지도하고 자 지도 권고 자 조언을 구하는 행정작용이 행정지도인 거지. 자 이거 목적인 거고 다음에서. 행정 지도는, 자, 발생 근거가 대륙법이에요. 자, 일본이야. 일본에서. 발전된 거기에는 일본에서. 자, 행정법과 관련돼서 거의가 이제, 자, 거의는 다 대륙법인데, 일단 행정 지도는, 자, 일본에서 나온 겁니다, 얘가. 자, 왜냐면, 우리 이제, 자, 뭐, 동양권 같은 경우는요, 자, 국가가 하는 그런, 관에서 하는 그런 행정작용 등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해요. 잘 따라줘요. 잘 따라주잖아, 그쵸? 잘 따라주니까 이제 처음부터 명령 강제하겠습니까? 일단은 권고해보는 거야. 권고해보고 이제 안 됐을 때 강제하겠지. 자, 그게 있고, 다음 페이지 읽어보시고, 자, 이제 478 가봐. 자, 478페이지에서 거기 이제 5번 가면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법인데, 자, 아까 보세요. 자, 확약, 행정계획, 자, 확정 절차, 공법상 계약 관계, 자, 그런 관계는, 행정절차법 근거 있어요? 자, 근거에서 근거 없어요. 근거 없어요. 근데 행정지도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거지. 자, 행정지도가 법적 근거 있어갖고, 자, 일단 행정절차법에 행정지도와 관련돼서 근거가 있습니다. 자, 그게 있고, 일단 그래서 이제, 자, 법적 근거 있는데, 그 조문 자체가 이제 어렵진 않아요. 자, 조문 자체가 어렵지 않은데, 그 조문을 출제위원 낼 때는, 자, 그냥 내겠습니까? 좀 이제 이렇게 비틀어서 내겠어. 저 꿔서 내겠지, 이제. 그래서, 뭐, 그런 것이 어려운 건데, 일단, 행정 지도와 관련돼서, 자, 첫 번째 나온 원칙이지? 뭐 있어? 비례 원칙. 자, 비례 원칙이니까, 행정 지도와 관련돼서, 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대한, 최소한. 최소한도 그치는 거고, 그 최소한도에 그친다는 지문을 뭐, 최대한 바꿉니다. 자, 틀린 지문 되는 거고, 다음에서, 자, 2번 가면, 행정 지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부당 강요 금지 원칙이지? 같은 말은. 이무성 원칙. 자, 이무성 원칙. 자, 다음 세 번째에서. 자, 행정기관은 행정 지도의 상대방이 행정 지도에 안 따랐죠?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자,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해갖고. 자, 불이익조치 금지 원칙이지? 이거 세 가지가 지금 행정절차법에 있는, 자, 그런 원칙이에요. 자, 비례 원칙. 이무성 원칙, 자, 불이익조치 금지 원칙. 자, 그세 가지 원칙 아시면 되고, 다음에서 이제 방식인데, 그 방식과 관련돼서 행정 지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행정 지도할 때는, 자, 공무원 중에서 누가 하는 건지, 자, 왜 하는 건지 밝혀주는 거야. 항상 밝혀주는 거고, 왜냐면, 자, 만약에 이제 공무원 측에서 행정 지도하면 상대방이 국민이 좀 불안하잖아, 이게. 그렇죠? 불안하잖아요? 안 불안해? 저는요, 저는 공무원이 별로 안 무섭습니다. 제가 무서울 이유가 뭐가 있겠어? 법잘 지키고 있죠? 뭐 세금 잘 내고 있고. 근데, 만약에 이제, 자, 만약에 저 이것과 관련되어 갖고 보세요. 사업하는 사람들이잖아?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공무원이 제일 무서워요. 응? 그래서, 자, 공무원이 왔어. 저 내가 식당 가는데 와갖고 그러는 거야. 저 식당이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 무슨 나한테 얘기를 하고 와, 지금? 그러면 그 얘기를 왜 했니, 나한테, 그치? 밤새 뭐 고민하겠지만? 아, 그럴 거 아니겠어? 나한테 왜 했을까? 목적이 뭘까? 하면서 이제, 그쵸? 아, 그럴 거라는 거지. 그래서, 자, 행정 지도를 왜 하는지, 자, 누구 하는 건지, 자, 왜 하는 건지 밝혀주라고. 자, 왜 국민이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행정 지도 실명제인데, 그래서, 자, 행정 지도의 취지, 자, 내용과 신분을 밝힐 수 있다, 밝혀야 한다. 밝혀야 된다. 의무지, 의무. 밝혀야 된다. 자, 바꿔볼까, 이걸? 아, 그러니까 여기는 조문 자체 어렵진 않아. 그치? 근데, 조문 자체 어렵지 않은데 자꾸 지문을 바꾼다니까? 자, 제가 바꿔볼게. 자, 법령 파트는요, 법령 파트는 어떤 게 나올 건지 일단 암기해야 되는 거고, 또한 가지가 이제
나올 곳을 미리 뭐 합니까? 예상해서 가야 됩니다. 예상해서. 예상해서 가야지 정확히 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행정 지도를 행할 때 행한 자는 그 상대방이지? 상대방의 신청으로 상대방에게 취지, 내용과 이유를 밝혀야 된다. OX. 뭐가 X? 신청으로. 신청의 직권이에요. 직권의 직권. 응? 어, 써놓으시라고. 상대방의 신청이 아니라고. 자, 신청이 아니고 직권인 거고, 다음, 자, 다음 페이지에서 2번 가시면, 자, 서면 교부 청구권인데,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행정 지도를, 자, 서면 갖고 합니까? 말로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해볼게. 자, 행정절차법은, 자, 행정절차법은 행정 지도의 방식과 관련돼서 문서 형식을 요구한다. OX. 문서야, 말로 할 수 있어. 말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문서, 자, 문서, 서명, 자, 문서, 구두 다 가능합니다. 그치? 근데 다 가능한데, 만약에 말로 했어. 그렇죠? 말로 했으면, 말로 했는데 상대방 기억하겠어? 다 까먹었어, 지금. 다 까먹었지. 그치? 자, 그때 뭐 하겠어, 이제? 국민 측에서. 서면 달라고 요구하겠지? 자, 서면 달라고 요구하면 줘야 돼요? 줘야 된다. 자, 줘야 된다. 다만 항상? 항상 주는 거야.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줘야 되는 거다. 그치? 바꿔 얘기하면. 바꿔 얘기하면, 만약에 직무 수행에 자, 특별한 지장이 있으면 안 줄 수도 있다. 그치? 항상 주는 것은 아니지. 자, 뭘 기억하셔야 돼? 직무 수행에, 자,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줘야 된다. 자, 그 질문인 거고, 다음 의견 제출인데, 자, 이거야. 자, 뭐냐면 이제 국가인데 행정청이지. 행정청은 저한테 의견 제출 기회를 줄 수 있습니까? 줘야 됩니까? 행정청은, 자, 국민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줄 수 있다, 주어야 된다. 이게, 자,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는데, 행정절차법 가시면 이거 있어요. 아, 참, 한 가지잖아. 응? 한 가지. 행정절차법 바뀌었어, 이번에. 바뀌어갖고 지금 행정절차법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자, 바뀐 지 얼마 안 됐어, 지금. 얼마 안 됐는데, 한 5일 정도 됐나, 지금? 자, 5일 정도밖에 안 됐어, 지금. 그래서 이제, 자, 말 바뀌었는데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애매한 것이, 자, 시행시기가 6월 11일. 응? 바뀐 법, 6월 11일. 6월 11일. 국가, 자, 지방직이 6월 13일. 응? 아, 지방 6월 13일이죠? 자, 국가직은 3월 28일? 그치? 그러니까 이제, 국가직은, 자, 국가직은 바뀐 법은 적용 안 됩니다. 그렇잖아. 국가직은 바뀐 법은 적용 안 되고, 응? 자, 바뀐 법은 적용 안 되고, 근데 이제, 자, 적용 안 되는데, 지방직은. 지방직은 바뀐 법 적용됩니다. 지방직은.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일단, 자, 다음 주 정도에서 이제, 그 바뀐 법령인데, 그 바뀐 법령을 좀, 이렇게 좀, 자, 정리해서 들 테니까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일단 국가직은 적용 안 돼요. 걔는 지방직에서 나올 거니까, 뭐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어. 근데 중요한 게 바뀌어갖고, 나중에 이제 행정절차 공부하시면, 행정 절차에서 뭐 청문 절차인데 그 청문 절차는요 당사자 신청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공청회는 당사자 신청이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일정수가 요구하면 또 할 수 있는 것이 들어와서 이렇게. 그래서 공청회 사유가 추가됐어요 이번에. 뭐 그게 바뀌었는데 하여튼 뭐 지금은 이제 자 일단 뭐 지금은 자 공부 안 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얘는 그래서 하여튼 자 바뀐 지문을 좀 정리해 드릴 테니까 같이 보세요 나중에 지방직 대비하셔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지방직에서는 그 바뀐 법률 나오. 바뀐 법령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오세요,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 의견 제출인데, 자, 요 의견 제출과 관련되어갖고, 이런 거야, 지금. 자, 아까 국가지, 국가? 국가는 나한테 파면시킬 거야, 나를. 자, 나한테 파면시킬 거야. 나한테 영업정지를 할 거야. 자, 그냥 하라고. 자, 나한테 의견 제출을 줘야 된다고. 줘야 돼. 근데, 나한테 의견 제출을 주면, 자, 상대방인 국민이 국가한테 의견 제출을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야? 국민은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지. 재량인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행정청은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되는 거고, 응? 국민은, 자, 국민의 의견 제출을 해야 되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뭘 바뀌겠어? 행정 지도의 상대방은 의견 제출을 하여한다. 나오겠지. 의견 제출을 하여한다. 할 수 있다. 그렇지? 자, 그게 중요한 거고. 먼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조문 중에서 어디 죽으시라고?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자, 그 질문을 하여야 한다. 바꿔요. 먼저 아시겠죠?
다시 해볼까? 잘 보세요. 자, 행정 지도의 상대방은, 자, 해당 행정 지도의 방식, 내용에 대해서 상급 행정 기관에게 의견 제출할 수 있다. OX. 다시 할게요. 그죠? 다시 할게. 자, 행정 지도 상대방은 당의 행정 지도의 방식 내용에 대해서 상급 행정 기관에게 의견 제출할 수 있다. OX. OX? X. X. 상급이 아닙니다. 상급이야, 당의 기관이야. 당의 기관인지 상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상급 바꿔낼 수 있어요. 상급이라고. 자, 상급이 아니다. 써놓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서 이제 공표. 그래서 이제 행정기관 장,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 지도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 공통 내용이지? 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해줘야 됩니다. 이때는, 자, 공표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공표하여야 한다. 의무지, 의무. 근데 항상 공표해줘요.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표해줘야 되겠지. 자, 이게 있고, 자, 이거 생각해봐. 예를 들면, 만약에 청주시가 자동차 10부제 때, 그쵸? 자동차 10부제 참가하시죠? 한 거예요, 지금? 자동차 10부제 참가하시죠? 그치? 자, 이것은 자동차 10부제 참가는 이게 대상자가 특정인이에요? 다수인들이에요. 다수인이니까 청주시민 개별적으로 통제할 수 없잖아요, 이거를. 그쵸? 자, 뭐 한다고 이제? 공표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지, 이때는. 그치? 그래서 공표를 통해서 행정 지도와 관련된, 자, 공통적인 사항을 공표해 주라고, 이때는. 그치? 뭔지 아시겠지? 여기까지 보셨고. 자, 다음에서 이제 행정 지도와 권리 구제지? 자, 얘가 중요해요, 이제, 지금부터. 자, 행정 지도는 아까 보세요. 성격이 자동차 10부제 참가하시죠? 권고하는 거, 권고. 권고하는 거니까 일방적 명령한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면 행정 소송 대상인 처분이야, 처분이 아니야? 처분이 아니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항고 소송이 안 돼요. 자, 항고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그쵸?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판례 1번 가봐. 그 판례 1번. 자, 주류 거래를 일정 기간 중지할 것을 요청했지? 요청했다. 무슨 의미? 명령했다. 권고했다. 권고한 것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그치? 처분이 아니다. 한마디 얘기하면 처분이 아니다. 항고소송 안 된다. 하는 거야, 지금. 마찬가지야. 그 판례 2번이죠. 자, 판례 2번에서 지작물 철거 촉구지. 자, 보세요. 지금 뭐가 키워드? 촉구. 촉구했다는 건데. 그래서 판례가 그러잖아. 그 본문 두 번째 줄 가보세요. 자, 본문 두 번째 줄 가시면 공문 제목이. 자, 공문의 제목이 지작물 철거 촉구로 되어 있어. 자, 지작물 철거 촉구로 되어 있어서 철거 명령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는 거지. 철거 명령이 아님이 분명하고 강제 철거를 지시한 거예요? 아니면 자진 철거하라고 요청한 거다, 지금? 협조를 요청한 거다. 협조를 요청한 것은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성격이 처분의 처분이 아니다. 처분이 아니라는 거지. 처분이 아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지작물 철거 촉구도 행정소송 대상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다음 가시면 이번에는, 자, 판례 4번. 자, 판례 4번의 A급 판례. 자, 출제가 엄청 잘 됐는데, 자, 약관 있지, 약관. 약관 들어봤어요, 약관? 약관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약관? 약관 들어봤잖아, 어디서? 핸드폰이지, 뭐. 거기 있는데, 자, 대표적인 거. 보험 약관, 그치? 약관. 약관이 뭐겠어요? 약관은 정형화된 계약서지. 정형화된 계약서. 그래서 이제 기업체가 소비자하고 계약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계약 내용을 양 당사자가 합의해요? 아니면, 그 사용자, 자, 아까 사업주인 기업체가 정해놔, 이렇게. 사업주인 기업체가 계약 내용 정해놓지. 약관에 정합니다. 그렇지? 그렇잖아, 지금. 근데 그 약관을 거부할 수 있어요, 물론. 자, 거부할 수 있는데, 뭐, 거부하면 이제 계약이 안 되겠지, 물론. 그렇지? 근데, 약관 내용 자체가, 자, 기업체하고 지금 소비자가 이제 계약 맺는 거잖아. 그렇지? 이 계약 맺는 건데, 이 계약 내용 자체가 어때요? 거의는. 자, 기업체한테 유리하겠어, 소비자한테. 거의는, 뭐, 거의가다 기업체한테 유리하겠지, 기업체한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거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 자꾸 이제 기업이 소비자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그 계약 내용 자체가
기업자한테 유리해서 소비자의 권리 침해하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뭐한 거야, 이제? 표준약관 맞는 거지. 저, 그 계약서 양식 맞는 거야, 이제. 그 표준 계약서지? 그 표준 계약서의 양식을 만든 다음에 기업자한테 사용을 권장한 거야. 권장했어, 이렇게. 자, 이제 뭘 보여주려고 지금? 소비자의 권리를 보여주려고, 자, 국가가 만든 계약서를 쓰라고 이제 이렇게 권장한 거야, 권장 지금. 그치? 권장했어. 일단 표현 자체 보세요. 표현 자체가, 자, 표준약관 사용 권장이지. 자, 권장이지, 권장? 권장이니까 강제한 거야, 권고한 거 뿐이야, 지금. 자, 자발적으로 요구한 겁니다. 일단 표현은 권장이야. 근데, 만약에 기업체가 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 표준약관, 약관과 관련돼서 이거 안 쓰잖아, 이거? 이거 안 쓰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권장한 거라고? 아니면 안 쓰면 국가가 안 쓴 자한테 과태료 부과시켜서 강제합니다. 자, 강제시켜, 강제. 권장한 겁니까? 진짜 무슨 강제하고 있어, 지금. 강제하고 있지. 강제한 거라서 얘는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처분성이 또 없다. 처분성이 있다. A급 판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 공정거래위원회, 자, 표준약관 사용 권장행위, 행정소송 대상 처분성이 있어요. 이 판례는 엄청 많이 나왔어요. 문제가. 그치?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되고. 자, 다음 페이지에서 나머지 읽어보시고, 이제, 자, 481페이지 가시면, 거기서 헌법소원인데, 자, 헌법소원 언제 하는 거라고? 헌법소원은 공권력이에요. 공권력, 행사, 불행사지. 근데 행정지도가 공권력이에요? 권고한 거야. 권고한 거잖아, 권고. 권고한 거라서 행정지도는 공권력 행사가 될 수 없는 거지, 원래가. 그치? 그러면 행정지도는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원래가. 그치? 안 그래요? 근데 행정지도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는데, 다만, 뭐야 지금, 무늬만 행정지도야? 모습은 행정지도인데 사실은 강제하고 있어. 그런 경우라면. 자, 걔가 권고한 거야? 강제하고 있는 거야? 강제하고 있겠지. 그런 경우라면 헌법소원 대상도 될 수 있겠죠. 그렇겠지? 그래서 그 판례 1번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자, 교육인적자부장관이, 자, 누구한테? 자, 국공립대학의 총장한테 뭐 한 거야, 지금? 학칙을 치정하라 요구했어. 그치? 근데 얘 요구했잖아, 지금. 학칙 시정 요구인데, 그 법적 성질 보세요. 자, 두 번째 줄. 자, 죽으세요. 자, 두 번째 줄에서 그 법적 성격은, 자, 대학 총장의 의무적인 협력을 통해서 사실상 효과가 발생되는 무엇일 종이다? 행정 지도 일종이다. 그러면 이게 의무적 협력 요하잖아, 지금. 의무적 협력 요하니까 이게 뭐 같아, 지금? 행정 지도 일종이니까 이게 행정 지도 좀 보이잖아, 이게. 그치? 근데 보세요. 지금 뭐가 키워드? 자, 밑에 가시면, 자, 세 번째 줄. 자, 그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일정한 불이익한 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권고한 겁니까?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저 강제한 거지? 그렇잖아. 그런 경우라면 이것은, 자, 성격이 단순한 행정 지도의 한계를 넘어서서 규제적이고, 자, 구속적 성격이 강하다, 이게. 규제적이고 구속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얘는 헌법소원 대상 된다, 안 된다?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다는 거지. 볼 수 있다, 그치? 뭔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다음에서 이제, 자, 판례 2번 있지? 그 판례 2번도 헌법소원 대상이 돼요. 판례 2번도.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이제 50대, 그쵸? 50이지? 자, 50대. 자, 전두환 정권. 자, 50대 보시면요. 그 당시 그 50 정권의 그 부산 대표 기업인데, 그 당시 국제그룹. 그 국제그룹의 이제 양정모 회장이 50 정권이 좀 이렇게 저렇게 협조를 많이 안 했어, 이렇게. 협조를 많이 안 해서 어떡합니까, 이제. 자, 50 정부가 이제, 자, 그 국제그룹이지. 부산 대표 기업인 국제그룹 해체 지시합니다. 그치? 해체 지시했잖아, 해체. 저 해체 지시하는 것도 이제. 해체는 간단해. 뭐 안 해주면 돼? 대출 안 해주면 돼, 대출을. 그치? 그렇잖아, 지금.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자, 판례 2번 가면, 그 당시 재무장관이 뭐 한 거야? 재무장관이 그 주거래 은행인 제1은행장에 대해서 국제그룹 해체 준비 착수를 지시한 거야. 지시하면서 이제 언론 발표 지시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언론의 발표라고 이제 지시했다는 거야. 이게 성격이 행정 지도예요? 아까 국제그룹 해체 준비 착수 지시하고 언론 발표 지시가 이게 성격이 행정 지도냐고, 이게.
행정 지도라서 권고한 것 뿐이야? 권고한 거니까 제1행장이 안 따를 수 있어요, 이거? 안 따를 수 있습니까? 그 시대 분위기상. 안 따를 수 있어. 따를 수밖에 없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죠?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성격이 뭐다? 성격은 권력조사 실행이다. 그치? 자, 그 판례 밑에 가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뭐야? 일종의 권력적 사실행위. 자, 권력이니까 공권력이지? 자, 공권력 행사에 포함돼야 안 돼, 지금? 포함되지? 자, 공권력 행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얘는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뭔지 아시겠지? 자, 다음. 자, 판례 이제 3번. 자, 판례 3번에서 노동부 장관이 단체 협약 내용을 분석하면서, 자, 이제 그 노동부 장관 산하 7개 공공기관이지? 자, 7개 공공기관에게 단체 협약 내용을 분석해서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는 거야, 지금. 그치? 근데 이 요구를 이 공공기관이 따라야 됩니까? 안 따를 수 있습니까? 자, 이제 뭐가 키워드예요? 자, 그 두 번째 가봐. 자, 이 개선 요구를 따르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명시적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지. 자, 불이익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불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불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따라야 되는 거다, 안 따라도 된다, 안 따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행정 지도의 한계를 넘어서서 규제적이고, 자, 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이게. 볼 수 없어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이 아니다. 뭔지 아시겠지? 자, 요 세 가지 판례 다 중요합니다. 다 기억하시고. 요까지 했을 때 읽어 끝냅니다. 자, 읽어 끝내고 이제 이건 가시면 돼요. 이건 이제. 자, 이건 가시면 되는데. 자, 이건 보시면 돼요. 자, 이건 보시면 되고, 이제 제목 뭡니까, 지금? 제목이. 자, 파트 3지, 이제. 자, 파트 3에서 제목이. 자, 실효성, 확보 수단. 자, 이렇게 나왔을 텐데, 일단 이제 뭐 실효성 확보 수단인데, 이것과 관련되어갖고, 보시면 여기서, 이런 거 아니죠? 여기서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파트 2죠? 아까. 자, 파트 2 제목 뭐예요? 자, 파트 2 제목은? 행정자금법. 자, 행정자금법인데, 행정자금법 이런 거야, 지금. 여기서 이제 국가가 이제, 국가 뭐 하는 게 있어요? 요 국가가 국가적 공권. 국가적인 공권에 근거해서 요 개인한테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는 거야, 지금. 요 개인 측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파트 2 제목에서 행정자금법입니다. 행정자금법. 그러면 행정자금법 어떤 모습이야? 이런 모습이지. 국가가 개인 측한테 의무를 부과한 거예요. 의무를 부과했어. 그렇지? 근데 만약에 세무서장이 자, 요 개인한테 세금 부과, 자, 세금 부과한 거야. 세금 부과, 납세금 부과했지? 세금 부과했어. 근데 이것에 대해서 개인 측에서 뭐 합니까, 이제? 요 개인 측에서 세금을 안 내고 있어, 지금. 자, 납세물을 이행 잠고 있어. 자, 이행 잠고 있어. 자, 또는 납세 의무와 또는 이행치 않고 있다든지, 또는 이제, 자,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위반했어. 위반했지? 자, 뭐 하겠습니까? 위반했으니까, 국가가. 강제 이행. 요 강제 이행과 관련돼서 공부하는 것이 3편이지, 3편. 국가가 이제 강제 이행시켜, 이렇게, 강제 이행. 근데, 뭐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자, 의무를 부과하는 법하고 강제 이행하는 법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달라요,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강제 이행시켜, 지금. 이 강제 이행과 관련돼서 공부하는 것이 3편입니다. 3편. 이 모습이지? 이게 3편인 거야, 지금. 3편. 자, 제목은 뭐겠어요? 제목은 실효성 확보수단. 같은 말은, 자, 의무 이행 확보수단이겠지, 뭐. 같은 말은. 자, 이런 거고.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여기서 다시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제 보면, 자, 전통적 방식이죠? 전통적 방식하고 새로운 방식. 자, 이게 있는데, 전통적인 방식은 다시 행정 강제하고 행정 벌이 있어요. 이렇게 행정 벌. 자, 이게 써갖고, 자, 이 행정 강제인데, 이 행정 강제, 이거 원칙이에요. 이거 원칙. 자,
행정 강제에서 이 강제 집행이지, 이거 원칙이야. 원칙이고, 즉시 강제는 예외. 자, 좀 그림이 지금 잘못 나와 있는데, 일단 뭐 그림 다시 그려드리면, 요 강제 집행이잖아? 요 강제 집행과 관련되어갖고, 다시 여기서 이제 다시 요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가지 이렇게. 자, 네 가지가 있고, 요 즉시 강제, 이제 요 즉시 강제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 있는 거고, 이렇게. 그치? 그러면 아까 보세요. 대집행. 자, 대집행. 자, 이행 강제금. 직접 강제, 강제 징수는 어디에 해당해, 이게? 즉시 강제? 아니면 강제 집행? 행정상에서 강제 집행에 해당합니다. 요 네 가지는 지금. 이해하셨어요? 자, 일단 그래서 이제 요 그림, 그쵸? 요 그림을 암기하셔야 암기. 자, 그림 암기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야, 이제. 예를 들면. 자, 행정 강제인데, 행정 강제가 뭐냐? 행정 강제는, 자, 신체나, 자, 신체나 재산 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자 직접적으로 실력 행사에 자 실력 행사에서 자 국가가 이제 자 국가 측에서 강제 자 강제 이행해서 실효성 확보합니다. 자 신체나 재산 등에 대해서 실력 행사를 바로 하는 거야 지금 바로. 자 생각해봐. 만약에 자 세무서장이 세금 부과했지 안 내. 자 안 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내면 자 안 내면 이제 국가가 뭐 합니까? 가서 독촉해서 뭐해? 압류. 압류해서 자, 그 재산을 뺏어와. 그 재산을 뺏어와서 그냥 팔아버려. 그치? 그래서 나 지금, 자, 직접적으로 실력행사 합니다. 이것은 이제 행정 강제인 거고, 자, 이에 비해서, 자, 신체나 재산 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실력행사 하는 거. 자, 그런 거고, 자, 이번에는 이제 행정벌이지? 행정벌은, 자, 직접적 실력행사 하는 게 아니야. 그치? 자, 이런 거지. 만약 너가 음주를 한다면, 음주운전 한다면 너한테 자 너를 징역에 살릴 거야. 자 너한테 벌금 부과할 거야. 하면서 뭐합니까 지금? 직접적 실력행사하는 거라고 겁을 준다고. 겁을 줘. 응? 자 심리적 압박이지. 심리적 압박을 통해서 자 이제 당사자가 이제 자 위반하지 않게 간접적으로 이제 실력행사하겠지. 이것은 자 행정벌인 거고. 행정벌. 다시 행정벌에 뭐가 있어요? 행정벌에는 형벌, 자, 징역, 금고, 벌금 같은 형벌 부과는 행정형벌하고 또 한 가지가 질서벌. 질서벌이 뭐겠어요? 질서벌은? 과태료. 과태료 질서, 자, 요 과태료가 질서벌이에요. 과태료가. 그치? 자, 그럼 생각해봐. 형벌하고 질서벌 차이가 뭐예요? 형벌 부과다 가면 전과자. 과태료는 전과자 안 됩니다. 그치? 아, 빨간 줄 안 긋는다고, 지금? 여기서는. 자, 다음에서 이제 형벌이지. 형벌은 부과 절차가 형사소송법. 자, 부과하는 법원은 형사법원. 그치? 과태료는 부과 절차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여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여기는. 그치? 자, 좀 차이가 있을 거고. 그치? 자, 다음 가시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자 전통적 방식이든 자 방식인 거고 다시 전통적 방식에서 행정 강제 있지? 행정 강제 또 뭐가 있어 지금? 자 아까 행정 강제 뭐지 뭐가 있어? 자 크게 분류하면 원칙은 강제 집행, 자 예의는 즉시 강제, 그렇지? 자 여기서 자 강제 집행하고 자 강제 집행인데 이거 원칙이야? 즉시 강제 이렇게 이렇게 잘 되는데. 자, 차이가 뭐냐? 차이점은, 자, 강제 집행은 국가 측에서 저 의무를 먼저 부과하는 거야. 자, 의무를 먼저 부과한 다음에, 자, 의무 부과가 이제 전제. 자, 생각해봐. 자, 국가 측에서, 자, 국가가 나한테 강제 징수합니다. 여기서, 자, 강제 징수하지? 그치? 자, 강제 징수할 때, 바로 와서 강제 징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 단계에서, 자, 세금 내라고 급부하면 뭔지 합니까? 세금 부과 먼저 하는 거지? 세금 부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 가서 이행 지났을 때 징수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바로 이행인 거야? 아니면 그 전 단계에서 의무를 먼저 부과해? 의무를 먼저 부과하지. 그쵸? 의무를 먼저 부과한 다음에, 그 다음 가서 이제 뭐야? 상대방이 이행 지나면, 자, 이행 지났을 때, 그 다음 가서, 자, 그 다음 가서 이제 행정상 강제 집행해서 이행하겠지. 그렇잖아, 지금? 자, 그런 거고. 자, 이에 비해서, 자, 즉시 강제죠.
자, 이 즉시강제는, 자, 이거 원칙이야, 이게. 이거 원칙. 자, 즉시강제는 예외. 자, 예외인데, 같은 말은 보충적이다. 자, 보충 무슨 의미? 보충이라는 것은 강제 집행이 안 된다는 거다. 보충적으로. 바꿔 얘기하면, 만약에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면, 즉시강제는 할 수 없는 거다. 그치? 자, 그런 거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요 즉시강제지. 이름 뭐냐면, 의미가, 보세요. 즉시강제니까, 의음을 부과하겠어. 그럼 바로 이행이야. 바로 이행이겠지. 바로 이행. 그치? 예를 들면, 자, 목전에 있는, 이런 말 써요. 응? 자, 쓰는 말인데, 목전. 자, 눈앞에 있는, 어떤 급박한 위험이지? 급박한 위험이 생겨서 지금, 이 급박한 위험과 관련돼서, 여기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지금. 시간이 없어, 지금. 자,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의무 부과를 먼저 전제로 하지 않고, 자, 의무를 부과한 다음에 이행시켜요. 그럼 바로 이행이야. 즉시행인 거죠, 우선은. 그러면, 행정상 강제 집행하고 즉시강제의 차이가 뭐겠어요? 응? 자, 강제 집행은 의무를 먼저 부과해보는 거야. 먼저 부과한 다음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서 이제 징수하는 거, 자, 집행하는 거고, 즉시강제는? 자, 얘는 이제 의무 부과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바로 이행. 바로 즉시행입니다, 여기서는. 이해하셨죠? 한 가지 예를 들게, 여기서. 뭐 쉬운 예인데, 자, 봐봐, 여기서. 만약에 요 갑 있지. 요 갑에서 갑. 요 갑이, 있죠? 자, 뭐, 감염병, 전염병 환자야, 지금. 응? 자, 메르스 환자다, 지금. 자, 환자입니다. 그쵸? 자, 얘한테 뭐 합니까, 이제? 얘한테 다음 주까지 병원에 오라고 의무 부과하겠어? 자, 생각해봐. 만약에 갑이 지금 전염병 환자인데, 다음 주까지 병원에 오라고 의무 부과했어. 다음 주까지. 자, 얘 뭐 합니까, 이제? 다음 주까지.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한 1,000만 명 옮겨놓고 오겠지, 얘가? 아, 그럴 거 아니겠어? 다음 주까지야 즉시 바로 격리야. 즉시 바로 격리지. 여기는 의무 부과가 없잖아 지금. 안 그래요? 뭐 그런 경우인 거야. 또 생각해봐. 이런 게 있어. 보호조치. 자, 보호조치라고 해서 자 뭐가 있냐면 보호조치인데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정신장난자. 자, 정신장난자. 자, 술 취한 사람들, 주치자들. 자, 정신장난자, 주치자, 자살구도자 미아했지. 자, 그런 사람을 경찰이 발견했어. 발견하면요. 24시간 동안 영장 없이 보호할 수 있어, 이렇게, 데려다가. 자, 보호할 수 있어, 지금. 한 가지 예를 들까? 저번에 창원인가? 창원서 보면요, 창원서 술 마시고 어떤 사람이 도로까지 두고 잤어, 이렇게 도로 위에다가. 아니, 술 마셔도 그렇죠. 어떻게 도로 자답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자, 도로에서 자다가 어떻게 했어요? 사고 나서 죽었지, 그치? 응? 뭐, 그랬었는데, 봐봐. 만약에 지금 A가 있어. 왜 A가, 아, 소주 한 10병 마셨어, 지금, 10병? 마셨지? 뭡니까? 마시고서 지금, 도로 자고 있어, 지금. 자, 자고 있다, 야, 자고 있어, 얘가. 그치? 경찰 발견한 거야. 뭡니까? 얘한테. 집에 가라고 막 부과 의무를, 그치? 집에 가겠어? 집에 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갔잖아, 그쵸? 이런 경우라면, 의무 부과가 의미가 없잖아. 자, 뭡니까? 즉시 이행해갖고, 바로 이제 경찰서 데려다가 바로 보여주겠지, 여기서? 보호조치 할 거 아니야, 지금. 그치? 이 보호조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없잖아, 지금. 그치? 강제 집행이에요? 즉시 이행이야? 즉시 이행해서 조치해서 이제, 바로 보호조치에서 이제 경찰서 보여주겠지. 그렇지 않겠어, 지금? 뭐 이런 것이 이제 보호조치입니다. 그치? 즉시강제인 거야. 그래서 일단 보시면, 자, 즉시강제하고, 자, 강제 집행 나와 있는데, 아까 보시면, 이 강제 집행은 의무를 먼저 부과하는 거잖아, 지금. 근데, 의무 종류 몇 가지가 있어요? 의무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어? 의무 종류. 응? 네 가지. 자기 의무. 자기. 부자기. 수인. 급부 의무 있잖아. 그치? 자기. 자, 자기는 가만히 있는 거야? 행동하는 거야? 행동하는 건데, 이 자기 의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어? 뭐겠어요? 대신하는 거. 대체적 자기 의무지? 그치? 대체적 자기 의무. 자, 한 가지 예를 들게. 자, 병무청장이, 그쵸? 지방병무청장이 갑한테 신체검사 받으래, 신체검사. 그치? 신체검사를 받는 것은 부작위 의무야, 자기 의무야? 아, 가만히 있어야 돼? 가서 받아야 돼. 가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부작위야, 자기야? 자기 의무지. 누가 가야겠어? 누가 가겠어?
면접 봐야 되는데 친구 보내줘야 돼. 보내는 거야? 그런 거야. 내가 가야 돼. 내가 가야 되잖아. 4차 대체, 자, 대체 비대체. 비대체. 자, 비대체 자격이잖아. 비대체. 그치? 대체할 수 없는 거다. 했을 때, 만약에 대체적 자기의무죠? 자, 대체적 자기의무를 이행 잘했을 때는, 자, 누군가 대신할 수 있잖아. 그렇죠? 뭐 하면 되겠어요? 국가가. 대집행. 대집행. 그치? 자, 비대체적 자기와 부작위는? 이때는 이행강제금. 자, 이행강제부 갑니다. 이행강제금. 이행을 강제한 돈이야, 이게. 이행강제금. 같은 말은 집행벌. 자기가 부과하는 거고. 자, 모든 의무. 자, 모든 의무 등에 대해서 한 것은 직접 강제. 자, 급부문지. 자, 이 급부문 무슨, 자, 급부문인데 무슨 의미야, 이거? 급부문. 국가가 국민층한테, 자, 돈이라든지, 그쵸? 물건을, 자, 물건을 납부하라고 부과하는 거지. 응? 예컨대. 자, 쉽게 얘기하면, 소세 부과하는 과세 처분이지, 뭐, 과세 처분. 이 과세 처분과 관련돼서 이제, 자, 돈 내러 부과합니다. 자, 부과하면 이제 뭐 하겠어, 이제? 부과하면 국가가 이제. 안 내면 강제 징수하겠지. 급부무 등에 대해서 한 것은 강제 징수야, 지금. 그치? 급부무 등에 대해서 대집행 안 되는 거지. 이건 안 되는 거야, 그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 요 의무에 따라서, 의무 등에 따라서 이제 하는 것이 다 틀려요. 이게 다 틀립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거 하시면 되고. 그러면, 자, 다시 정리할게. 자, 전통적 방식에 뭐가 있다고요? 응? 자, 일단 요 그림, 요 그림에 암기돼요, 암기. 암기하셔야지 문제 풀립니다. 자, 전통적 방식하고 또 뭐가, 아까 뭐 있다고? 새로운 방식 있다고, 새로운 방식. 전통적 방식에 뭐가 있어요, 그게? 행정벌하고 또 한 가지가. 행정강제, 그치? 자, 행정강제가 있다. 다시 행정강제에는. 자, 원칙은? 강제 집행. 자, 예외적으로 즉시 강제. 차이점은 의무를 먼저 부과할지 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의무를 먼저 부과하는 것은 강제 집행. 자, 의무 부과를 전제로 하지 않고 바로 유기시켜. 바로 즉시 행하는 것은 즉시 강제. 그렇지? 이게 있었고. 다시 강제 집행에는 대집행. 자, 대집행. 자, 이행 강제금, 직접 강제, 강제 징수가 행정상 강제 집행. 자, 이게 있고, 다시 이제 행정벌에는, 행정벌에는 행정형벌. 자, 또 한 가지가 질서벌. 자, 이게 있을 거고. 자, 이것이 이제 전통적 방식입니다. 근데, 전통적 방식이 안 먹혀요, 이게. 안 먹혀요. 뭐 합니까, 이제? 전통적 방식이 안 먹혀갖고, 자, 이번에는 뭐 한다고, 이제? 새로운 방식이 나왔다는 거지. 현대 들어와서. 현대 들어와서. 그치? 한 가지 예를 들까? 만약에 제가, 자, 만약에 제가 이제 3개월 동안, 저, 3개월 동안 저가 만약에, 자, 수도 사용료 연체한 거야, 제가. 자, 사용료 연체했지, 지금? 연체했어. 3개월 동안 지금. 자, 이때 이제 사용료가 보니까, 자, 10만원이야, 보니까 10만원. 자, 뭐 15만원, 자, 15만원 되게, 만약에. 그치? 자, 이랬을 때, 자, 저한테 뭐 하겠어, 이제? 저한테 이제 수도 사용료 부과할 거 아니야? 부과했지? 자, 부과한 것은 무슨 의무? 자기 의무? 아니면, 돈 내라는 급부무. 급부무지. 자, 급부무인데, 이 의무를 제가 이행치 않았어. 이행치 않아서 지금 제가 안 내고 있어, 제가. 안 내고 있지. 뭐, 자, 뭐 합니까? 이제 안 내고 있으면 국가가. 여기서 뭐 하겠어요, 국가가. 강제 징수하겠지? 자, 이 15만원 강제 징수할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이 강제 징수라는 전통적인 방식이 먹힐까? 먹힐까, 안 먹힐까? 자, 얼마라고 지금? 15만원. 그쵸? 강제 징수 들어올까, 공무원이? 들어올까, 절대 안 들어올까, 이거? 아니, 15만원, 공무원 일단도 안 나와, 이거. 안 그래요? 아, 공무원 일단도 안 나오는데 가서 징수하고 뭐 그러겠어? 귀찮게? 그러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 지금 못 받는 세금 몇백억도 있는데 15만원이 보여, 지금? 안 보이잖아, 지금, 그쵸? 이거 하려고 들어, 안 들어와, 강제 징수. 절대 안 들어와, 이거, 절대. 절대 안 들어오죠? 그러면, 전통적인 방식인 강제 징수가 안 먹혀, 이게. 안 먹히잖아. 그치? 안 그래요? 자, 그럼 뭐 하면 돼? 응? 새로운 방식이잖아. 자, 새로운 방식에서 오늘 바로 내길 수 있어, 바로. 오늘 바로 내길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돼? 응? 물 끊으면 되지, 뭐. 그죠? 단전, 단수. 단전, 단수합니다. 자, 단수했지. 단수하면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일 출근 안 할 거, 내일? 아, 내일 출근해야 될 거 아니야, 출근. 그죠? 아, 그럼 단수하면 출근 못 하잖아, 지금. 안 씻고, 안 씻으면 그냥 갑니까?
아, 그럴 거 아니야. 그쵸? 이거 오늘 이제 단수하면 다음날 바로 내겠, 다음날 내겠어? 오늘 바로 내겠어? 오늘 바로 내겠지. 그치? 그렇잖아. 그쵸? 공급거부. 자, 공급거부. 그쵸? 자, 공급거부에서 이제 단전 단수해서 바로 내게 합니다. 그치? 뭐 그런 거야, 지금. 예를 든다면. 뭔지 아시겠지? 자,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공급 거부한다든지, 자, 공급을 거부한다든지, 또는, 자, 또는 고액, 자, 고액 상습 체납자, 자,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합니다. 그치? 자, 또 성범죄한자 명단 공개해서 뭐 하는 거야? 쪽팔리게 하는 거지, 이제. 그치? 명예라든지, 자, 명예나 신용심에서, 자, 간접적 이익을 강제합니다. 이런 거 한다든지, 또는 뭐, 가산세, 뭐, 과징금, 자, 과징금인데, 이 과징금이 뭐냐, 자, 이 과징금이 뭐냐면은, 과징금은 현대 들어와서, 주로 이제 경제법상에서, 자, 경제법상에서 이제, 자, 기업체가, 막 시장을 지배해. 자, 이 시장을 지배할 때, 이런 시장 지배적 행위 등에 대해서, 시장을 지배해서 얻는 이익이잖아. 그 시장을 지배해서 얻는 이익을 국가가 다 환수시켜. 응? 이 불법이잖아. 이런 불법한 이익을, 불법 이익을 다 환수하는 거, 환수. 부당이를 환수시킵니다. 이게 이제 과징금이야, 이게. 과징금. 그래서 이제 경제신문 가시면요. 이 과징금 맨날 나옵니다. 과징금. 뭐 그런 건데, 한 가지 예를 들까? 자, 이거 생각해봐. 만약에 이제 남양유업 있잖아. 그렇죠? 남양유업이 우유값 인상할 때 혼자 올려요? 같이 올려요? 다. 다 짜고 같이 올리지, 이렇게. 같이 올리는데 한번 올라가면 안 떨어지지. 가격은, 그치? 안 그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 기업체가 짜, 그쵸? 같이 담합해, 담합. 응? 자, 짜고서 이제 가격 인상하면, 자, 이때 기업체가 지금 누굴 침해하고 있는 거야? 소비자 권리 침해하고 있지. 근데 그렇게 부당하게 가격 인상해서 얻는 수입이 꽤 많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쵸? 안 그래? 그런 상태에서 전통적인 방식은 뭘 부과하겠어? 전통적인 방식은 벌금을 부과하겠지? 그렇잖아. 근데 벌금은요, 금액이 적어요. 응? 벌금은 형벌이에요, 형벌. 형벌은 아주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벌금의 수는 적어. 응? 생각해봐. 만약에 이제 기업체가, 자, 기업체가 짰어. 이렇게. 짜서 가격 인상한 거야? 가격 인상해서 버는 수입 1조래. 1조인데. 여기다가, 그쵸? 여기다 벌금 100억 부과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100억 부과하면. 사장이 가서 인사해야지. 고맙다고. 그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 과징금은, 그쵸? 과징금은 이 불법 얘기잖아? 이 불법적 일을 다 환수시켜. 이게 과징금입니다. 그치? 전통적인 방식이 벌금이 안 먹혀, 이게. 그치?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몇 년 전인가? 자, 몇 년 전에 이제 그 유럽연합에 있잖아? 유럽연합에 EU가 있어, EU. 자, EU에서 뭐 합니까, 이제? EU에서 LG전자라든지 소니라든지 해갖고, 자, 전 세계에, 저, 자, TV회사들이지? 요 TV회사가, 자, TV 가격 인상해서 이렇게 TV 가격을, 그 TV 가격 인상한 것에 대해서, 자, 이제 혼자 인상했겠어? 다 짜고서 인상했겠어, 이렇게. 같이 담합했겠지? 그렇잖아. 전 세계에서 담합한 거야. 자, 그래서 담합해서 이제 가격 인상한 것에 대해서 이유가 과징 부과해서 과징금. 그 과징금 얼마인 줄 아세요? 응? 자, 이유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 얼마 같아, 지금? 얼마일 것 같아? 3조. 응? 과징금은요, 천억은 껌값이야, 여기는. 여기 천억은 여기 다 돈도 아니야, 여기는. 뭐, 3조, 몇천억 합니다, 여기서는. 그치? 그냥 몇천억씩 부과합니다, 여기서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기업체가 얻은, 자, 기업체가, 자, 이게 이러한, 뭐, 당합해갖고, 시장을 지배하는 거야. 저, 가격을 이제, 가격이라든지 어떤 서비스 대가를 막 부당하게 결정하겠지, 이제. 그래서, 가격 등 인상해서 얻은 이익이지? 그런 이익을 국가 측에서 이제, 자, 국가라든지 해갖고, 자, 이때 부당한 이익을 환수시키, 자, 다 전부 다 환수시키는 거야. 자기 과징금이지, 이게. 뭔지 아시겠죠? 자, 주로 어디라고 주고, 주로는? 어떤 법에서? 주로 경제법. 자, 경제법상에서 이제, 자, 시장 지배적인, 자, 불법적으로 환수합니다. 자, 과징금, 그치?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자, 이것이 이제, 자, 이것이 3편서 공부할 내용이야, 지금 얘가. 일단 요 그림 암기하시고, 자, 출제 경향인데, 일단 출제 경향은 요 3편이지, 3편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 3개 나와요. 문제는 3문제. 많이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오고, 자,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4편까지 공부할 거 아니야, 4편까지. 그쵸? 4편까지 공부하면요. 자, 3편이 한 편이니까 몇 개 나와야 돼? 한 5개 정도 나와야 되잖아? 5개 정도? 5개 정도 나와야 되는데, 저, 그 정도 안 나옵니다. 기본, 자, 기본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이지가 많아지면 적어. 페이지가. 응? 자, 지금 보시면,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 이만큼, 그치? 제 이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자, 지금 분량이 적잖아, 이게. 자, 분량이 적기 때문에,
3편서 나오는 것은 한 3문제 나옵니다. 3문제. 3문제에서 뭐 출제가 많이 될 때는 한 4개까지. 그 정도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한 3개 정도나, 항상 3개 정도는. 그래서 3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일단 뭐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되는 파트는 아닙니다. 그치? 자, 또 한편 어려운 파트도 아니고, 좀 쉬운 파트야, 이게. 3편은 좀 쉬운 파트. 저한테는 쉽으면 좋은데. 저한테는 하여튼. 저한테 쉽고, 하여튼. 그래서 일단, 자, 그런 파트를 말하는 거고. 자,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이 중에서, 자, 출제가 어디에서 잘 되냐면, 일단 A급 주문이지, A급. 자, 제일 중요한 거, 대지펜. 제일 중요합니다. 대지펜. 대지펜하고 행정, 펄. 이 두 가지가 A급 주문. 이 두 가지가 A급. 자, 대지펜하고 행정, 펄. 응? 행정, 펄. 자, 대지팽인데, 이 대지팽은 거의 나와요, 문제에서. 자, 거의 나오고, 행정벌이지? 행정벌도 이제 출제 거의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요 두 가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제일 중요하고, 일단 요 두 가지가 별표 세 개. 자, 별표 세 개고, 자, 다음 가시면 이제 별표 두 개지? 자, 별표 두 개인 것은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자, 요측시강제. 뭐, 강제징수. 그치? 자, 여기 과징가산세. 여기까지 해서 별표 두 개. 나머지는 별표 한 개, 이제, 하시면 돼요. 자, 일단 그래서, 자, 대지팽하고 행정벌이 제일 중요하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거기 교재 가시면, 자, 페이지에서, 자, 페이지, 자, 6페이지. 6페이지가 지금 뭐가 나와요, 지금? 6페이지에서. 행정, 대지팽이지? 응? 자, 행정, 대지팽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기는 이제 다 봅니다, 다. 자, 다 보기로 하고, 자, 좀 쉬었다가 이제 대지평 여기서 할게요.